130여 명의 주민들이 함께 지켜온 우토로 마을. 그 역사를 고스란히 간직한 분이 있다는데요. 무슨 노래소리가 좀 들리는 것 같은데 이게 무슨 소리죠? 할머니 안녕하세요. 할머니 고향 어디세요? 경상남도. 경상남도 어디요? 사천군. 사천? 네. 사천군. 사천군. 요 했네. 산 위에 가면 이 느린 데가 있다. 아, 산 위에요? 그 위에서 살았다. 아. 거기서 서가 차려보면 자 앞에 큰 바닥이고. 8살 때 가족을 따라 일본에 온 강경남 할머니. 전쟁을 피해 찾아온 우토로에서 평생을 살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. 한국 사람들이 그래, 전장 때 조금 만들고 그거 만들었고 딴 데서 사람을 많이 데리고 왔어. 어디 가서는 아들 놔두고 일하러 댕기고 버리갖고 새가 빠지 버리갖고 저는 집을 안 지었나. 우리나라 팔뚝 강산 왕왕 거지를 안 가자 상도를 들어가지. 돌아가지 못한 고향이 생각날 때마다 불렀다는 노래. 할머니, 근데 친구분들 그때 같이 고생하면서 집 짓던 분들 이제 없다. 다 어디 가셨어요? 다 죽었다. 아이고. 그리고 우리 부모네들도 여기서 살다가 여기서 다 조상 캐고 우리 남편도 여기서 살다가 여기서 조상 캐고. 네. 조상 가는 사람이 많이 있었다. 많이 있었지만 네. 내가 가봤던 내 얼굴도 모르긴데 안 갔습니다. 내 고향이 한국이고 네. 두 번째 고향은 여기다. 눈물이 난다. 아유. 아이고 눈물을 흘리는 KBS